자, 책은 한 1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서는 4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여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이기 때문에 우선 자세하게 책에 뭐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은 거기 그 내용 말면 등기상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등기다. 그런데 등기상을 기록했다고 해서 등기가 끝난 게 아니고 등기관을 나타낸 식별부호를 교합, 이걸 교합이라고 하는데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완료가 됩니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식별부호를 기입하고 나서 이제 등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별부호를 기입하면 더 이상 등기관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등기라는 것은 어떤 권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마치는 시점,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식별부호를 기록하고 나면 등기관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 그래서 만약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고치고 싶다면 경정등기로 해야 돼, 그때는. 그래서 직권경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부호를 기록해야만 등기가 맞춰지는 것이다,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밑에 6조 1항량 등기 효력 발생 시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 시기에 관련된 6조 1항량 그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명문 규정으로 효력 발생 시기와 접수 시기를 따로 규정했는데, 첫째 접수 시기는, 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이 어떻게 될 때 저장이 되면 접수인 걸 본다 했지, 저장된 때 이거 저장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관 등기를 마친 경우, 즉 등기상을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딱 기입을 하면 맞춰지는 거예요.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접수한 때부터. 이 접수한 때. 이 접수한 때란 게 뭐야?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두 가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거기 다섯 가지 용어 정의를 알아두면 되는데, 특히 거기 앞에다 제가 번호를 써놨죠. 2번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 대한 용어 정의는 지금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본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분자료. 이것은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복제를 해놓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백업 파일. 즉 전산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복구시킬 파일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등기 끝나면 등기부 부분 자료를 꼭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1번에 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그 권리자를 확인하고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샀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꼭 받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 이것은 1년 번호 그리고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우리가 등기 신청 정보다라고 해서 이건 등기 규칙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용어 정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기능은 제일 첫째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관련해서는 등기는 바로보다 효력 발생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이다. 이것은 좀 이따 이제 독법주의 할 때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등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즉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그것이 이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 즉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민법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요. 그렇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겠죠. 이때의 등기는 처분 요건서의 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5페이지에 보면, 자, 등기는 또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채권은 원래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하면 어떤 효과가 주어지냐?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항요건서의 등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정보에 임의적 신청정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약정이라든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특징, 이것도
자, 등기법이 그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걸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 특징 관련 첫째, 등기부는 어떻게 만드느냐? 부동산을 중심으로 여기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다. 여기서 물적이라고 해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든다. 이 얘기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몇 개 만든다? 하나씩.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만드는 하나씩. 그래서 만약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3개 가지고 있어.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3번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이 3개가 있다면 등기부를 몇 개 만들어야 돼? 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니까 3개를 만들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인적 편성, 여기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를 만드는 걸 인적 편성주의라고 그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드는 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를 만든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원칙이다. 공동신청.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등기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와 서로 반대 방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신청을 공동신청이라고 해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개념이 등장한다.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공동신청이다 라고 표현하고, 등기 진정성을 위해서는 의무자 친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의무자. 그 다음에 공동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즉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이때는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신청. 이거 단독신청한 경우, 이건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 방법을 놓고 볼 때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서 출석하는 걸 방문신청.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했다. 출석해서 하는 이런 방문신청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 방법이 있다. 이것은 서로 원칙 예외 개념이 아니고 병렬적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대한 등기신청, 이것을 전자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해. 전자신청. 그 다음에 등기신청하면 등기관이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 원칙이 뭐냐? 형식적 심사주의. 자, 등기 오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 형식적 심사주의란 것은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하면 되지 실체 관계를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딱 심사, 당사자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는. 그러니까 등기관은 서류만 완비되어 있으면 그냥 등기해 줘요. 가짜 서류든 뭐든 이거 서류 짜고 했을 땐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법 중에 대립하고 있어요. 물권 변동. 그래서 법체계는 크게 영국이나 미국의 법체계 그리고 대륙의 법체계로 나눠지는데, 영미법 국가는 다 판례법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대륙법 국가 중에서 우리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주의에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대립되고 있어. 독법주의와 불법주의가 대립되고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법체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 법 체계는 어떠냐? 독일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권 변동을 위한 법률 행위를 했다. 즉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물권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다라고 표현해. 물권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다 공시 방법, 즉 물권은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등기를 구비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독일법의 태도예요. 이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끼리 의사협치,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했다. 즉 물권 행위만 했다면 굳이 공시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그냥 물권 변동이 돼 버렸어. 여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겼어, 자기들끼리. 이건 당사자 간의 같다, 당사.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만 제3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때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해라. 요거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업체가 대립되는데 여기서 이 독일법 태도를 뭐라고 하냐, 여기 등기까지가 물권 변동 등기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그다음에 등기란 형식 구비해라, 형식주의. 이에 비해서 프랑스법 체계를 뭐냐, 의사 협치만 있으면 되지 물권적 합의니까 의사주의, 의사주의. 그리고 이렇게 등기는 왜 한다,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건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법체계가 대립되고 있는데, 처음에 법체계 이 프랑스법을 개수한 게 일본이야. 일본이 이걸 개수에다가 자기네 민법을 만들고 조선을 합방, 한일 합방한 다음에 일제시대는 일본의 민법이 조선에 의용됐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우리는 일본이 이쪽 가니까 딴 쪽 갔지, 독일법을 개수에다가 한국 우리 민법체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 186조의 태도가 법률 행위로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즉 독일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우리가 취하고 있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요건 우리가 아닌 거 알았어요? 요걸 기억하면 돼. 그리고 거기 물권 변동에서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게 뭐다, 불법주의나 대항요건, 의사주의 우리가 취하지 않고 이건 일본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럼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그 등기를 보호해 줄 것이냐, 이게 공신력 문제라 그랬지. 공신력, 이거 독일법을 개수하다 보니까 등기를 신뢰, 이걸 믿었어, 이걸 신뢰해,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에서 보호를 한다면 공신력 있는 것이고 공신력 인정되는 거지, 보호를 안 한다면 공신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보호를 해주질 않아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등기는 이 제도를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독일법을 개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A 앞에서 B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B 등기를 믿고 C가 거래했다, 이걸 신뢰하고 믿고 거래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니까 이 신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보호 문제가 이 문제다. 근데 이때 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만약 정상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B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넘겼다, 그러면 B 등기를 믿고 C는 거래했지만 이게 정상적인 등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만약 이 C를 믿고 거래한 C를 보호해준다면 C는 수익권을 취득하겠지만 A는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고 났더니 집이 없어졌어.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해주느냐 보호해주느냐 명문 유형은 없어요.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입법자 의사를 고려해야 돼. 자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둘이 법익을 비교해보자. 누가 더 중요하겠어? 자고 났더니 아파트가 날아갔어. 이런 비일비재 발생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고 거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둘이 법익을 형량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 소유자, 얘를 더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니까 누구를 희생시켜야 돼? 여기를 희생시켜야 돼. 즉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이걸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공신력이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공신력이 없어. 얼만큼 부정되냐? 100% 다 부정. 즉 이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요 말, 예외가 없다는 말. 공신력 부정에 대해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이거 믿고 거래받자 소용도 없고 왜 안 하냐? 이거 하면 어떻게 물건을 공시하겠어? 그런데 이 공신력 부정한 이유가 왜 그렇다?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구를 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현행 부동산 등기 규정상 이렇게 100% 서류 위조 등기하는 건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등기가 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서 이렇게 서류 100% 위조했다 본인 아니면 등기 못한 서류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사실관계 맞지 않는, 실체관계 맞지 않는 등기는 왜 생기느냐, 진정한 소유자, 얘가 원인을 대부분 추어. 원인을
알았어요? 우리 그래서 원인은 다 얘가 다 원인 제공한 게 대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아파트를 친구한테 야 이거 사업이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친구 앞으로 좀 명의 좀 돌려놓자. 그럼 누가 본인이 알아서 서류 갖다 만들어줘요. 이게 뭐야? 가장명. 예를 든다면 서로 판 것처럼 해서 네 앞으로 옮기는 자. 이렇게 하면 매매는 아닌데 한 것처럼 속였잖아요. 누가 해서? 진정 소유자 스스로 다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거야. 자료 주고. 그래서 비 앞으로 옮겨놨는데 얘가 마음 바꿔서 팔아먹는 넘겼어? 이런 못할 거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종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법리대로 따르면 민법 108조에 가면 서로 짜고 했다 통정 허위 표시 법적으로 법령이 무효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 이런 등기 절차법상 등기도 무효의 등기야. 알았어요? 효력이 없어. 실체 관계 무효니까. 그럼 이 무효 등기 믿고 거래했을 때 얘가 보호받느냐? 원래 공신력이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러다 보면 제3자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봐. 왜? 이게 만약에 그대로 적용해버리고 다른 규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렵게 돈 벌고 그럴 필요도 없다 했지 간단한 방법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짜고 아파트를 어떻게? 친구 앞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계속. 돌려놓고 찾아가고 친구 앞으로 옮겨놓고서 야 팔아먹어라 한 다음에 또 쫓아가서 내 건데 이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되면 거래 질서가 다 깨지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선의라면 즉 서로 짜고 온 걸 모르는 사람 서로 짜는 걸 모르는 걸 선의라 했지 선의 제3자라면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씨가 수익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선의 제3자 보호받지만 악의라면 당연히 이걸 알았어. 내용 아는 사람이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왜?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 보호제도 이게 뭐냐? 공신력 부재는 예외냐? 근데 예외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외가 없어.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다. 특별규정.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일 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이 선의취득제도를 두면 돼.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제도 자체가 없어.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제도가 없어요. 여기서도 씨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했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그럼 제3자 보호규정은 뭐라고? 제3자 보호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연결고리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보상 책임주의는 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누굴 상대로? 공무원이 불법행위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가보상 책임주의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 국가배상법에 있는 거예요. 즉 민법상 불법행위 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어디에 대한 특별법이냐? 행위 주체가 공무원일 때 공무원일 때는 어디로 간다?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가라는 조직은 공무원을 통해서 일하는데 공무원이 상대방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어. 물론 요때 민법 750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누굴 상대로? 원래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데 공무원이 배상능이 없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요건이 되면 배상해주겠다. 다만 이 공무원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물어내라 구상권 행사하겠다. 자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하고 경과실일 땐 구상권 행사 못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이걸 뭐라고 한다? 국가배상 책임주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문제점으로서 이원적 공시방법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어서 어떻게 우리 강의 노트는 맨 2페이지 정도에 보면 다 나와있지? 어디에? 자 대장과 즉 소관청에 가면 여기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수행안보가 있다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 토지도 마찬가지 자 한 필지 토지에 대해 토지 대장 만들고 토지 등기부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긴 예외가 없어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양자 어떻게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 있다 그 다음 원인증서의 사서증서라는 것은 원인증서는 각종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 계약서를 원인증서라고 해요. 이 계약서는 원인증서가 이게 사서증서라는 게 뭐예요? 개인 간에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서증서. 국가가 공정하지 않아요. 즉 계약서는 뭐라고 했지? 민법 시간에 낙성분류식이야. 낙성분류식. 특별한 요식도 필요 없고 승낙만 하면 돼. 알았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옆에 앉으신 분하고 오늘 내 아파트 조그만 거 오피스텔 하나 팔라고 하는데 살 거야 했더니 오 살게 계약 성립해서 금액 다 결정해서 1억에 팔을 테니 살래 했더니 오케이 구두계약 성립됐어.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우린 증거를 만들자 해가지고 연습장 찢어서 계약서 썼어. 효력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낙성불류식이야. 이렇게 계약서 마음대로 만들고 아까 등기관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서류만 갖춰주면 아무 하자 없어. 서류만 있으면 당시 서로 간에 짜고 했든 가장매매 의한 것이든 서류에만 딱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으면 등기 다 해줘요. 하자 없기 때문에. 등기가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서로 짜고 하면 등기관 속이는 건 간단하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맞지 않은 부실등기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까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왜 공신력을 부정한다 했지? 진정한 권리자,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려니까 거래 상대방, 즉 거래한 자를 희생시킨 거야. 그러면 공신력 부정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받는 건 좋은데 거래 상대방은 울고 앉아있네. 또 보호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안전이나 신속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 특징과 문제점은 등기 편성에 대해서 물적 편성주의, 신청할 때 공동신청 원칙, 그 다음에 방문 신청 방법과 전자 신청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심사 방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권 변동에서는 독일법을 기술해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시 방법인 등기까지 구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신력은 부정하는데 예외가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등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 책임주를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점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준 거.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아셨죠? 예.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1장에서는 등기 종류하고 등기 종류 이번에는 등기 사항하고 등기 효력 문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강요통 7페이지 피시고 등기 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사항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등기 사항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 사항이 아닌 걸 기록하면 그건 등기가 아니야. 등기관이 등기했는데 등기에 뭘 썼나 봤더니 자기 일기를 썼어. 그럼 등기가 아니지. 또 뭘 썼나 봤더니 오늘 가계부를 써놨어 등기부에. 그게 등기입니까? 등기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했잖아. 등기사항을. 그럼 등기사항이 아닌 건 기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 자, 만약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아닌 걸 신청했다. 등기를 해주면 안 돼. 각하. 등기를 각하한다.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등기사항이 아니면 각하합니다. 근데 각하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대야지 그냥 등기관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각하. 그 다음에 다음날 갔더니 오늘은 당신이 기분 나빠서 각하.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각하 사유는 등기를 거부하는 건데 법정 열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열거. 열거에서 총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9조에 가면 각하 사유가 이렇게 11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2호입니다. 2호.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할 것이 아닌 걸 신청했어. 그럼 각하해야 됩니다.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 신청했어? 유치권 등기할 권리가 아닌데 신청했다. 그럼 각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신청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건물이 아니야. 그냥 담벼락만 있어. 지붕도 없어. 이걸 건물로 해달라? 건물 요건을 못 갖췄네. 등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상이 아닌 걸 신청하면 각하되고 설사 등기상이 아닌 것은 만약 이걸 간과 잘못 봐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당연무효다. 당연무효. 당연무효로서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 다 직권 말소해버려.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 등기상이 아닌 것은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대상으로 연결됩니다. 등기해주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상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자,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볼 때 한번 나오고 여기 이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등기를 직권말소 다음 중 직권말소 대상 이걸 물어볼 때 또 나와. 등기상이 아닌 건 등기해보자 직권말소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이러니. 그래서
말소 등기나 모든 등기 원칙은 신청주인데 등기는 직권한다는 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서 개념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체법상 등기상과 절차법상 등기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체법상 등기상은 범위가 요맣게 한데 이게 실체법상 등기상. 민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거. 뭐야? 법률행위지.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상 이걸 포함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등기상, 등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에 규정된 것 말고도 즉 물권 변동과 무관한 등기도 많아요.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상은 실체법상 등기상을 포함하여 범위가 더 넓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상은 절차법상 등기상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체법상 등기상 예의 없이 절차법상 등기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거꾸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계란 노른자 계란처럼 생겼지? 계란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 예외가 없어. 계란 노른자가 밖에 터져나왔다. 생계란 중에는 없습니다. 삶으면 터져나올 때가 있지만 이 그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란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예외 없으면 아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것은 예외가 없어. 모든 실체법상 등기상 다 절차법상 등기상에 포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매다 그러면 여기야. 실체법상 등기상이야. 그러면 동시에 뭐야? 당연히 절차법상 등기상이지. 계란 노른자는 계란 안에 있잖아.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뭐야? 상속 등기야. 이건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니야. 즉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법상 등기상이 아니면서 절차법상 등기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상이 아닌 거 유치권은 뭐냐? 여기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등기상인 게 아닌 게 있고 인 게 있어요. 등기상이 아닌 거 유치권 등기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등기상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절차법상 등기상이 그 안에 뭐가 있어? 실체법상 등기상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사항은 뭐가 있냐면 등기할 물건이 있고 물건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어요. 세 가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 자 물건은 뭐예요? 물건이 뭐야? 물건이 뭐 우리 야 그 사람 물건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물건이야? 물건이란 뭘 우리 법을 공부했으니까 민법 시간에 어떻게 배웠지? 물건이란 다시 물건이란 뭐라 하겠죠?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령을 물건이라고 한다. 즉 유체물이야 돼. 유체물 이렇게 이거 물건이 이거 책상도 물건 이것도 물건이지. 근데 이거 전기도 뭐야? 물건이라고 했잖아. 전기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령은 다 물건이야. 관리가 불가능한 건 물건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물건의 첫째 조건은 뭐야? 외계의 일부에 있어야 돼. 외계의 일부.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갑자기 외계라는 게 뭐예요? 외계. 외계라는 것은 저 외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으로 써.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뭐 이거 유체물이죠. 유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물건이라고 안 해. 유체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으로 써. 그럼 이 머리카락은 뭐냐? 몸에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니야. 잘라놓으면 물건이 돼. 알았어요? 신장은 뭐냐? 몸에 있으니까 물건이 아니야. 떼어놓으면 물건이 돼.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저 외계 일부라는 외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물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물건 중에서 이제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뭐예요? 이건 부동산밖에 안 돼. 부동산. 이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물건이 되는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물뿐이에요. 여기서 부동산 이건 물건 두 가지는 뭐 다시 이것은 토지 아니면 건물 이 두 가지.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총 몇 가지? 여덟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물론 근저당 포함된 거죠. 그 다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총 이렇게 여덟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권리 변동 모습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과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총 6가지 권리 변동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신축했다,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원신축했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 해야 돼.
건물 팔아넘겼어요. 매매했어. 그럼 건물의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해줘야 돼. 원인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진정명 회복이냐, 수용이냐, 이런 원인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 건물 이전 등기하면서 저당권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나중에 이제 다 취득하고 나서 1년쯤 지나서 돈을 벌어서 갚았어. 그럼 저당권을 말소 소멸해야 돼. 저당권 말소등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각종 권리 등기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건물을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야. 기간 다 돼서 나갑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등기해야 돼. 그러세요? 이렇게 토지든 건물이든 등기 종류가 파생되는데 우선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물건 중에서 토지는 뭐냐? 이미 지적에서 다 공부해. 지적에서 일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다. 지적에서 이미 다 배웠어. 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하려면 사건이 목적이 된다. 사건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사건이 목적이 안 되는 건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목적이 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첫째, 공유수문화 토지. 바다 밑에 있는 땅, 즉 갯벌 같은 거, 이건 등기할 수 없어. 등록도 안 됩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어떠냐? 지금은 하천법이 개정돼서 하천부지 등기 대상이 되지만 용익권에 대한 제한, 용익권 등기는 못한다. 용익권 등기란 것은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말아도 돼. 이거 빼놓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근지상권 이런 거 다 돼요. 그럼 건물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어요. 이 건물 요건이 제일 까다로웠어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제일 까다로운 겁니다. 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판례를 보면은 사회통념상 건물이 되려면 네 가지 걸 갖춰야 돼. 첫째, 외기분단성. 즉 어떤 지붕이라든가 주벽이라든가 그 다음 기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정착돼, 정착 붙어 있어야 돼.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돼. 이동성도 안 되는 거예요. 정착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적 지속성, 반영구성이 있어요. 일시정지가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렇게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어제같이 바람 부는 날 다 날아가 버렸어. 등기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용도성.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외기분단성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여기서 즉 지붕이 없다. 지붕이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양어장이나 옥외풀장. 그럼 건물 등기 못합니다. 벽이 없다. 이 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주유소 캐노피 같은 거. 주유소 캐노피는 주유소에 가면, 여러분들 주유소 옆에 가봤지? 기름 넣을 때 벽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주유기 대려고 하면 주유기에 벽이 있는 주유소 봤어요? 여기 주유기가 여기 있어. 여기다 차를 대고 가는데 여기 벽을 딱 막아놨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이건 지금 기둥과 지붕 있는데 뭐가 없어? 벽이 없잖아.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벽이 없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하나 있다 했지. 뭐야?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이렇게 가축인데 가축 중에 소를 사육해. 소. 소를 사육하려니까 이 집을 짓는데 이게 튼튼해져야 됩니다. 소가 한번 밀어버리면 다 무너져. 그래서 뭐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개방형 축사라는 거예요. 개방형 축사. 원래 자, 지붕 있지? 근데 여기 기둥 있지? 벽이 없어, 벽이. 벽이 없어 원래 건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개방 축사 벽이 없어 건물 요건을 못 갖췄는데 등기 못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건물 못 줘요. 자기 돈 가지고 못 집니다. 은행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을 지렛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빌려주질 않아요. 왜? 등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담보로 잡으려면 요거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하려면 등기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방형 축사는 건물 요건 안 되지만 일정한 요건, 소를 사육할 목적이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약 한 60몇 평 정도 넘어야 돼. 요 정도를 넘으면 이때 이거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방형 축사.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강의 노트에 보면 자,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없어 등기 못했어요. 개방형 축사는 예외적으로 벽이 없지만 등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별법에 따라서. 자, 컨테이너는 어떠냐? 컨테이너 건물. 이건 땅에 정착되지 않았어. 근데 컨테이너를 땅에 정착시키면 또 할 수 있어. 어떻게? 컨테이너 건물, 컨테이너 자체로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컨테이너 건물 안 되지만 이걸 앞에다 조적조, 벽돌을 쌓아서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에 슬레이트 지붕까지 얹어줬다. 모양새를 내려고. 이건 필요 없어.
지붕까지 얹어주고 땅에다 딱 붙여놨다는 거야 이게. 즉 컨테이너 자체일 때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방을 몇 개 만들고 컨테이너 갖다가 여기다 방을 두 칸 만들고 여기 여기는 주방, 여기는 침실 만들어 두 개 갖다 놨어. 지붕도 있지? 귀 안 들어와요. 근데 요거 대전 둔산동 이 옆에다 놨다가 제가 가지고 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싣고 가버렸어. 그럼 이거 등겨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동식이기 때문에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 안 되니까 이걸 땅에다 고정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이 조적주랑 벽돌 쌌다는 거예요. 벽돌. 벽돌 쌓아서 고착시켜. 그 다음에 지붕도 원래 밑밑에서 그냥 모양만 내준 거. 이건 없어도 그냥 건물 요건 되는데 이렇게 지붕까지 만들어줬다면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건물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땅에다 요건 갖춰야 돼. 이렇게 정착시키면 돼. 이 정착은 토지 정착이야.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돼요. 수상가옥이나 저기 그 바다 위에 떠 있거나 이런 거 띄워놓은 거 물 위에다 이렇게 배 위에다 집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다 폐 유조선을 개조해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되느냐?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하는 건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착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영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설건축물은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용 못하는 거, 집은 집이더라도 모델하우스라면 이거는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본주택 같은 건 용도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분과 규약상 공용분 등기할 수 있습니다만 구조상 공용분은 등기능이 없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 거기 환매권이나 신탁등기는 여기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환매, 소유권 되사오는 거 환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도 이것을 수탁자 앞으로 일정 목적으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신탁법상 이런 것은 소유권과 연결돼서 등기할 수 있어요. 신탁등기나 환매등기 다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동산질권은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말하면 되고, 권리변동 중에서 설정, 보호전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여섯 가지 중에 특히 처분 제한 등기를 잘 알아야 돼. 처분권이 제한되는데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지만 경우에 따라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소송 결과 등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므로 또 처분 제한 등기 거기 법률상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처분 제한 안 돼요. 평생 네 건물 팔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런 거 효과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수리해줘야 돼요. 자,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고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수리해야지 각하면 안 됩니다. 수리해줘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그 밑에 맨 밑에는 도표 특히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자주 응용되는 게 이거라 했지. 여기서 전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전부든 권리 전부든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서 부동산이나 권리 중에서 이제 일부 문제야. 문제 일부. 일부. 즉 건물 전부를 팔았다, 소유권 전부 이전한다 아무 하자 없어. 근데 일부가 문제된다. 일부. 일부는 요 두 가지 말만 된다 했지. 부동산의 일부냐, 부동산 일부냐, 아니면 권리 일부냐. 자,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나눠서 권리 일부를 우리가 지분이다라고 표시해. 지분.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이더라. 눈에 보인다. 즉 토지 건물 일부. 이건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해 안 가면 이렇게 여기 집이 있다. 방이 두 개 있어. 1번 방, 2번 방. 여기 2번 방 이건 부동산 일부야. 그러면 요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어.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이런 소유권 하나가 있어. 부동산 하나만 소유권 하나 있어. 이게 만약 A가 소유자다. 그럼 A가 전체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 그럼 소유권이 바로 나눠진 거예요. 이때 소유권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지분. 알았어? 이걸 지분. 그럼 지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지분이 보입니까? 뭘 공감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이거 보이면 일반인이 아닙니다. 특수능력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이게 보입니까? 방한 칸이 보입니까? 당연히 보인다.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야.
다시 부동산인 분들의 보이고 권리 분들의 안 보이는 거 이거 말하면 다 끝나는 거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럼 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떤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면 눈에 보이면 뭐 된다 이것은 사용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 사용수익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또 채권 중 임차권 이건 부동산 일부에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 일부 눈에 안 보여 지분에 들어가 전세권 설정을 지분이 어떻게 생겼길래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거야 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반면에 소유권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이 지분만 할 수 없어. 지분만 이전할 수도 없고 지분만 거꾸로 얘기했네.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건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이 안 돼요. 특정 일부 안 되고 요 지분에는 당연히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됩니다만 다만 소유권 중에서 보존 등기할 땐 지분만 따로 보존 등기 못해요. 전원명으로 해야 돼. 지분만 이전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 성립이 되지만 부동산 특정 일부를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2억짜리 아파트다. 1억 빌리니까 1번 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안 됩니다.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는 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는 소유권을 전제로 이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들은 이전할 수 있어야 이전 가등기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것도 이런 게 성립돼야 경매 기등도 되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도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방한칸만 경매할 수 있느냐 안 돼 왜 방한칸만 저당권 설정 못하니까 또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냐 할 수 없어 왜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 가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개념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질문에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거 했는데 토지 일부에 대한 가압류 딱 나왔어. 그럼 이건 아 부동산 일부니까 이전할 수 없으니까 가압류 안 된다. 딱 이러면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또 나중에 어떻게 응용된다고 했어요? 이건 응용이 바로 합병 지적에 가면 합병 제한 문제. 등기에 가면 뭐가 나와? 합필 제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조문들이 나옵니다. 합병 합필 제한 문제 이 문제 연결돼서 왜 그렇다? 자 이것은 보세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토지 합병이었어.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다. 합쳤어. 그럼 몇 필지가 돼 이거? 한 필지가 돼. 집원은 선순위 집원. 면적은 합산 처리.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하는 거 토지 합병. 이걸 등기하면 합필 등기라고 그래. 그럼 합병 제한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어떤 거냐?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얘기했죠?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여기서 보여요. 예를 들어서 A가 11번지 토지를 B에게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지상권은 합병 전에는 한필 전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전부 다 된다 했지? 합병으로 하면 뭐가 되냐? 합병 토지 오른쪽만 지상권 설정하냐? 이게 뭐로 바뀐다? 일부로 바뀌, 일부. 알았어요? 그럼 일부에 부동산이 특정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이 되니까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지상권 설정이 됐어도? 알았어요?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자 부동산 일부에 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느냐? 있다. 왜 그러냐? 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에 대한 부동산 일부가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 일부 오른쪽만 쓸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한 필지 전체 빌려 쓰는데 보니까 지상권 설정한데 지류가 1년에 1천만 원이야. 근데 요것만 쓰면 500만 원만 주면 된다. 난 여기밖에 필요 없어. 그럼 굳이 1000만 원 주고 다 쓸 필요 없지? 그럼 토지 오른쪽이 보여 안 보여? 오른쪽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다 펜스 철거나 뭐 요것만 이용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할 수 없는데 보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꾸로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 B한테 뭘 설정했냐? 지상권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니까 당연히 됐던 거예요. 근데 합병하면 뭐가 돼? 일부가 돼. 자, 토지, 부동산 일부에 저당 설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야, 이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 합병할 수가 없다. 결론 똑같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다 원리가 같이 통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따로 암기 사항도 아니 그냥 원리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이거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뭐 암기할 게 뭐 있어요? 다 뭘 이해해버렸는데. 그럼 굳이
모르고 있다 한 1년쯤 전에 책을 딱 열어봤어. 저런 문제 나와서 아 원리가 이거구나 금방 다 알아. 암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되면 암기한 아무 하자 없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됐을 때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최대 이해해서 정리하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숫자 같은 거 이런 건 단순 암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험을 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숫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마음 먹었을 때 해서 합격 딱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세율이나 이런 계속 바뀌면 한 번 몇 년 오래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숫자들이 계속 바뀐 걸 기억하다 보면 왔다 갔다 헷갈려. 이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공부 처음 할 때 딱 해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공부라는 것은 옛날처럼 뭐 요거 몇 개 요거만 공부 요거만 나온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딱 돼야만 합격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기출문제를 쫙 보면 오후에 또 기출문제 강의해 주지만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 문제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 됩니다. 60점 정도 맞는 데는 그렇게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게 안 턴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할 정도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얘기해 준 것 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라겠죠. 이렇게 원리만 알고 나면 아, 다 이런 문제들 기출문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그 강의노트 7페이지면 등교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가 나와요. 그건 두 가지야. 등교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라는 것은 등기가 아까 효력 발생 요건인지 처분 요건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요건은 민법 187조를 물어봅니다. 즉 등기를 하여야 효율이 생기느냐 이건 민법 186조 따라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럼 민법 187조로 갑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법률 규정. 그래서 이 187조에서 나열되어 있는 예시만 나오면 이 문제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상속이나 공용징수인 수용, 판결, 경매 이렇게 네 가지 예시라고 있어.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논점은 등기 없이야. 등기 없이. 자 여기서 상속과 같이 볼 수 있는 거 포괄 승계 해당되는 거 전형적인 거예요. 포괄 유증하고 회사합병이 있어. 회사합병. 이것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등기해야 된다. 이때는 등기한 시점이 명확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이 뭐라고 했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근데 이때는 등기 없이야. 없이. 그럼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지 알아야 돼. 상속은 뭐 언제? 피상속인 사망시. 그 다음에 포괄유증도 사망시. 유증자 사망시. 회사합병은 합병등기시. 이때 합병등기 법인 합병등기를 말합니다. 상업등기로서 법인 합병등기.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냐? 수용 개시일에. 수용 개시일에. 판결은 이때 판결 주의해야 되죠. 판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형성 판결. 즉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판결은 다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따라서 법률 관계 직접 발생 변경 소멸 효과가 직접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전형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사행위 취소 판결 이런 게 있어요. 이 형성 판결의 경우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판결 확정됐을 때 확정 시. 경매는 공경매를 말하고 대금 완납 시 대금 완납. 경매 대금을 낸 날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그 시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기타 법률 규정 중에서 법정으로 들어간 말 여기 기타 여기 요 기타 법률 규정에서 요 기타 법률 규정할 때의 법률은 범위가 넓은 겁니다. 성문법, 관습법, 그다음 판례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이 법률 규정을 줄이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법정. 법정으로 시작되는 말은 다 등기 없이에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취득하는 건 등기 없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 여기서 문제 드는 게 거기 자 공유수면 매립 공원 바다를 막아서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건물 신축을 말합니다. 신축. 그 다음에 피 피담보 채권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 소멸 시효 완성 존 존속기간 만료를 말합니다. 즉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만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무효 추세제 무 무효나
취소, 계약 해제, 요 해제되면 물권이 그대로 복귀됩니다. 등기 없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갈 때는 등기해야 되지만 이게 무효 취소 해제에서 물권이 복귀될 때는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 농지 상환 완료. 이거는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지. 다 끝났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농지 분배할 때 유상 분배, 유상 몰수해서 유상 분배했어요. 근데 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경작을 해서 그 산출물 가지고 일정 기간을 다 갚아나가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동, 여기서 이제 혼동, 이것도 시험한 혼동. 민법 191조인가 혼동.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 멸실, 부동산 멸실,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다. 권리 다 없어진 거예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부합. 부합은 이건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죠. 부합이나 이것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 재단법인 설립 행위에 대해서 출연 시기, 즉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도 나눠있지만 다수할 판례에 따르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쪽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기타 법률 규정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 무효추세 해제 문제 혼동 정도예요. 혼동 정도. 기타 뭐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건 판례가 이제 신축. 무효추세 해제 혼동. 이런 거. 이런 말은 대부분 무엇과 겹쳐 나온다? 여기 예실된 것 이 네 가지 겹쳐 나오는. 뭐 상속이나 포괄 유증. 이걸 특정 유증은 아니에요. 포괄 유증만 그래요. 상속, 포괄유증, 회사병 이런 말이 나왔다든가 수용이라든가 형성판결이라 경매 이런 말이 나오면 논점 어디로 간다? 그냥 등기 없이. 알았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요 등기사항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아까 했듯이 등기와 물권변동과의 관계는 민법에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정도면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기사항을 정리해주면 요 내용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강의노트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맨 위에 가면 특히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인다 했지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이 됩니다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거꾸로 안 돼. 그 다음 3, 4, 5번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지분 그리고 전원명의 중에서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수인의 공동상속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이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근데 요게 가등기엔 본등기 할 때 요것만 주의해야 돼. 본등기는 오히려 지분만 할 수 있지 전원 이게 안 되는 거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지분만 할 수 되고 전원명이 안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또 지분만 되는 것 중에 포괄유증도 돼. 포괄유증도. 근데 요게 이제 포괄유증까지 하면 좀 늘어나니까 요거 하나만. 가등기의 본등기.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최소한 3개 정도 기억해 주세요. 3개 정도. 기억 암기하는 게 좀 늘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최소로 줄여서.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 못하고 전원명의로 보존등기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도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못하고 전원명의 상속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지분만 본등이 될 수 있고 전원명이 본등이 안 된다. 꼭 기억해 줄 것.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 효력 공부하겠습니다.